네, 계속해서 주간 섹션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가야사와 그리고 가야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가야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야사와 가야 불교 관련해서 수년 동안 들여다보고 계시는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오늘도 만나 뵙겠습니다. 도명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허황우 도래와 파사석탑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스님? 저번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예,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걸 뭐 우리 시각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의 그 기록이 굉장히 정확한데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천문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중국은 고대 천문기록이 한 50% 이하, 일본은 뭐 30%, 35%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80%에 육박하는 그런 정합성을 보이고 네. 또 삼국시대 초기는 90% 이상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을 만한 기록이 삼국사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천문기록. 예. 네. 이런 과학적인 이제 이 근거가 우리 역사에도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파사석탑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파사석탑 유래를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좀 되짚어 주십시오, 스님. 예, 그 삼국유사 권삼 탑상편 금관성 파사석탑조에 보면 이 파사석탑이 온 유래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놓습니다. 이 탑은 옛날 이 김해가 금강국일 때 수로왕의 비 허왕욱이 서기 48년에 서역 아유타국으로부터 올 때 싣고 온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배를 띄워 동쪽 바다로 향하는데 파신이 그렇게 성을 내기 때문에 부왕에게 아뢰었더니 아버지 왕께서 이 탑을 싣고 가도록 명하였다 이에 편리하게 건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사석탑 명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이제 한자로 보면 노파파자의 춤출 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탑이라고 하는 신성한 이런 어떤 종교적 상징물은 좀 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노파가 춤을 춘다. 네. 이거는 종교적 상징물에 이제 맞지 않는 이름이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범어에서 네. 왔습니다. 이제 파는 이제 파, 파는 있다, 사는 진리. 네.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 학자들도 있고, 네. 또 범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파사가 북극성이다. 북극성이 가장 밝게 이제 별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네. 고대 우리 한민족은 천문 사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천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뭐 이렇게 왕들이 내려온다 탄신부터 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생신이라고 할 때 이 신자를 별 신자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별에서 왔다 이런 그런 이제 전통들이 있죠. 네. 그리고 신라 시대에 보면 신라 5대 왕이 파사이사금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에도 뭐 파사산으로 군사가 이동했다. 또 이 가락국기에도 보면 구간이 나오는데 아도간, 피도간, 여도간 또 뭐 그때 옛날에 왕들 이사금, 마리간, 거스간 이런 것들은 지금은 사라진 고우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썼던 범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이게 한자 그대로 또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해석 방식이 다르군요, 스님. 그러니까 명칭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파사석탑이 가야 불교 뭐 현재까지는 유일한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된 일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주류 사학계가 이제 가야불교 초기 도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관이나 이런데 뭐 활동을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학자들이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자꾸 내놓고 하면 네. 관에서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파스탑에 대한 보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 주류 사학계의 그런 시각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야사, 가야불교 재정립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뭐 정권이 이제 한 끝나갑니다만 한 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국내 사학계가 어떻습니까? 국내 사학계는 사실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 뭐 크게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처음에 사실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과야사를 복원하자고 이렇게 천명했을 때도 네. 사실은 사학계에서는 아 이것은 우리 학자들의 영역인데 왜 대통령이 나서느냐 부정적으로 했지만은 네. 지금은 또 뭐 1조 2천억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6개, 7개 역사 문화권에 네. 이렇게 또 투입된다 그러니까 네. 또 학계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재정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가야사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을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조금은 좀 관심을 두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사학계가 네. 가야 초기의 기록이라든지 가야 불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린 시각으로 있는 기록을 먼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도 가장 뭐 한중일 삼국에서 보면 근거가 높은 예, 그런 우리의 기록을 우선 신뢰하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역사계가 바라보는 가야사, 가야불교, 앞으로 깨치고 가야 할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네. 저희들은 가야사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80년대 향토사학자 허병철 박사의 파사석탁 연구부터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스님.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이었습니다.